사랑하는 세상일 거야. 자, 우리 다음 참가 번호. 자, 우리 사랑하게 되면이라는. 어머나, 오늘 절. 이게 왜 끊긴데. 자, 박수 한번 주세요. 자, 사랑하게 되면 박선준님입니다. 마음으로 자신 있게 하시는 거 아셨죠? 잠깐 신청하신 분들 아셨죠? 요즘 한참 뜨고 있는 노래입니다. 자, 웃지 마세요. 신청하신 한영수님, 자, 어서 나오세요. 박수 주시고 얼씨구. 우리 번영 회장님 나오셔가지고 우리 찾아주신 분들, 또 이렇게 참가해주신 분들, 또 이래서 이야기 좀 하신답니다. 그리고 거기 계신 분이요, 정리 좀 해주세요. 자, 우리 번영 회장님, 자, 박수 한번 주세요. 네, 안녕하십니까. 월미도 번영 회장 장관훈이라고 합니다. 이렇게 화창하면서도 날씨가 뜨겁죠. 네, 뜨거운데 요 중간에도 저희가 그늘막을 좀 해가지고 여기 오신 분들한테 그늘을 제공했으면 하는데, 잠시 후에는 또 이게 햇빛이 뒤로 가가지고 또 그늘이 돼요. 네, 그러다 보니까 그 텐트를 너무 많이 치게 되면은 또 뒤에 분들이 안 보이시고, 그래서 그 미비한 여건 속에서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. 네, 이렇게 장군을 치시는 거 좋은데요.
저 박수 한번 주세요. 네. 네, 잠깐 양보해 주시는데 네, 이런 것들이 그 자유롭게 오셔서 월미도에서 이렇게 즐기실 수 있는 게 그 월미 관광 특구의 매력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. 그리고 오늘 네, 제4회 월미도 모노레일 문화축제를 개최하게 된 동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저희가 시민노래자랑은 지금 4회째 하고 있고요. 네, 그리고 어제가 이제 첫날이었습니다. 3박 4일 동안에 축제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저희 학생들 주민들이 모여가지고 또 관계 구청의 공무원들이 모이셔서 이렇게 장시간 동안 회의를 많이 했습니다. 그동안 준비하는 과정이 너무 길었는데요. 어제는 또 축구 관내의 어르신들 한 500분 정도 다문화 가정을 다 모이셔서 식사 대접하고 또 비너스 유람선에서 유람선을 또 무료로 승선을 시키셨어요. 그래서 또 관광을 하셨고 또 오늘 저녁 7시 40분 유람선에는 탑승하시게 되면은 그 9시에 그 유람선에서 불꽃놀이를 또 보실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오늘이 축제 2일차입니다. 2일차인데 시민 노래자랑을 이곳 이게 항모대처럼 생겼다 해서 항모대예요. 여기에서 시민 노래자랑 예선을 치르고요. 지금 예선에 접수하신 분들은 한 80여 분 됩니다. 근데 아직까지 참석 안 하신 분들이 계셔서 늦게라도 오시면은 그 뒤로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자, 어르신, 뭐 장구, 예, 잠시만 좀 멈춰주세요. 네. 그리고, 오늘 그 축제 이틀 차인데요. 여기에서는 노래자랑 예선을 하고 저쪽 중간 무대에 보시면은 금빛 문화예술단에서 4시 30분까지 공연이 있습니다. 그리고 5시부터 7시까지는 또 색소폰 연주가 준비되어 있고요. 그리고 7시부터 9시까지는 여기 오신 그 관광객 여러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 낙지 던지면은 그 낙지를 받아서 게임하는 게 있어요. 연인들끼리. 네, 어르신도 연인들은 참석하실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콜라우프 대회에서부터 제기차기 대회까지 참가하시면은 또 거기에서 선물도 많이 푸짐하게 준비를 했고요. 그리고 축제 3일차인 내일이죠. 내일 24일 일요일에는 노래자랑 본선이 여기 이 무대에서 3시에 개최될 예정입니다. 그리고 저녁에 저쪽 갈매기 무대에서는 중부 국악 예술단이 1시부터 3시까지 있을 예정이고요. 중간에 또 버정에서 준비한 참여할 수 있는 참여마당, 그래서 낙지 게임하고 그리고 또 훌라우프 제기차례가 준비돼서 선물도 푸짐하게 드립니다. 그리고 5시부터 7시까지는 락 페스티벌이 또 중간 무대에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또 저녁에는 그 게임에서 본선에 올라가신 분들 자전거에서부터 또 경품을 많이 추첨해가지고 드리는 시간이 되겠습니다. 그리고 축제 마지막 날인 5월 25일 석가탄신일 날이 하이라이트가 되겠습니다. 낮에 한 12시부터 배우 고 배우 씨 아시죠? 네, 가수 고 배우 선생님 그 추모 협회가 있는데 거기에서 백일섭 씨 외에 한 50여 분들이 참석을 해서 네. 예, 시끄럽게 그래요. 여기, 네, 장군 좀 네, 뺏어주세요. 네, 저희 지금 행사 개요를 좀 말씀드리고 있는데, 네. 그래, 그래. 네, 자, 잠시만요. 네, 잠시 또 이렇게 5월 25일. 월요일입니다. 석가탄신일인데 그날이 이제 봄 저희 3박 4일의 행사 중에 빅 하이라이트가 되겠습니다. 12시부터 4시 반까지 똑같이 중간 무대 갈매기홀에서 고 배우 선생님의 추모협회에서 공연을 준비했고요. 그리고 6시부터는 TV로도 공개방송 직전 행사가 있고 7시에 공개방송 행사가 있습니다. 거기에는 주현미 씨 외에 서주경 씨 또 그 외에 가수분들이 다수 출연을 하고요. 그리고 9시에는 지금 보시면은 월미도 앞바다가 보이시죠? 여기에서 해상 불꽃쇼 어디서나 볼 수가 있는 게 아닙니다. 한강이나 그런 데는
좁은 공간에서 하지만은 여기는 바다에서 펼쳐지는 해상 불꽃 쇼가 9시부터 9시 반까지 30분간 펼쳐질 예정입니다. 서해 앞바다에서 보기 힘든 광경이죠. 예, 진짜 하늘에 그 앞바다에 장관을 이루는 그 불꽃놀이가 펼쳐지는데요. 그 시간까지 3박 4일의 연휴 동안 월미도 제4회 모노레일 축제에 참석해 주신 관광객 여러분들 위해서 성심성의껏 준비했습니다. 네, 하루하루 뭐 긴 시간이겠지만은 또 거기에 맞는 축제에 참석하셔서 즐기셔도 되고요. 또 오늘은 예선전인 관객, 그리고 저희가 본 축제를 준비하게 된 계기는 모노레일이 다 아시겠지만은 지금 7년간 여기에서 개통을 못하고 있었습니다. 근데 내년 8월 달에 그 안전성 검증 받고 해서 개통을 하게 됐어요. 그래서 올 6월 달부터 재공사가 들어갑니다. 그래가지고 저희가 그 공사, 모노레일 개통 기념을 축하하는 공연, 예, 축제를 마련하게 됐습니다. 그래서 그 모노레일이 개통되시면은 여기 오신 관광객분들도 그 모노레일에 탑승도 하시고 서해 앞바다에 잠깐도 더 만끽할 수 있도록, 그리고 또 월미도 번영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월미도에 오신 분들을 위해서 그 봉사정신을 발휘하고 또 성진상의권 업소에서도 모시겠습니다. 혹시 간혹 불편한 게 있다 하시면은 번영회로 연락 주시면 그 업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번 징계를 주더라도 그 저희 관광객을 위해서 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그리고 오늘 이 자리는 그 아마추어예요. 코리의 정신이 있거나 하면 안 되고, 여기도 보시면은 경품이 좀 많이 있죠. 지폐 냉장고에서부터 세탁기, 뭐 전자레인지, 자전거부터 해서 참관, 그 본선에 올라가시는 분은 다 상품을 드리는데, 또 상품보다는 네, 당신이 가지고 있는 출연자분들의 끼를 발휘해서 여기 오신 관광객분들의 꽃 얻을 수 있는 네, 그런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 출연자 여러분들 긴 시간까지 대기하고 계신데요. 저희 관광객 여러분께서 출연자분들에서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힘내시고요. 아무쪼록 긴 시간까지 함께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